오늘 드디어 팀모션 2020.1 10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요 프레젠터 요 부분은 아무래도 추가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10-1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나중에 짧게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마지막 이제 내보내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사진 찍거든, 비디오 찍거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여기 작업을 완료했죠. 자, 마지막 내보내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진, 이미지 내보낼 거, 파노라마 내보낼 거, 비디오, 프리젠터. 이게 프리젠터는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꺼져 있죠. 자, 여기서 사진을 갖다 비어 있음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뽑아낼 사진들을 여러 개 있을 경우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냥 전체를 다 하고 싶다. 모두 선택, 모두 해제, 모두 선택.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여기 파노라마도 비어있는데, 뭐 하나니까 모두 선택. 밖으로 나오면 되고. 비디오 모두 선택 두개 파일이죠. 하나의 파일은 속에 또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두 개의 파일만 존재합니다. 모두 선택. 오케이. 여기서 또 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모션 블러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 뭐 블러 현상 뒤쪽으로 최대 조명, 뭐, 꺼짐, 뭐, 이렇게 있는데, 조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3D 모드는 이제, 3D 모드로 볼 때,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번역된 건지 몰라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꺼진 상태로 가고, 파노라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요것도 그냥 출력을 해보고, 4K로만 그냥 출력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또 추가로 뭘 어떻게 해보던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디오 더보기 구성 MPG 이게 이제 PNG라는 어떤 이미지 시퀀서 이미지 한장한장한장한 장을 다 출력합니다. 이 비디오는 1초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30장 뭐 60장 뭐 12장 뭐 이런 식으로 1초에 그런 사진을 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이 PNG로 내보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진이 나가게 됩니다. 그걸 모아서 비디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MPG, 비디오, 이걸로 내보내고, 모드는 여기 3D, 360 3D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이건 이제 그냥 360, 뭐, 표준, 저는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레졸루션 뭐 4K로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요건 그대로 가고 크게 고칠 게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는 폴더만 지정하면은 다 가게 됩니다. 자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엉뚱한 데를 눌렀습니다. 이 렌더링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렌더 이렇게 해놓고 엔터 치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선택만 딱 하면은 렌더가 시작돼요. 잠시 보셨다시피 또 크래시가 일어났습니다. 완전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보낼 때 이번에는 이 파노라마 비디오 부분은 아예 싫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이미지 뽑는 것만 설정해서 세 장만 선택하고 요것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만 나갑니다. 다른 것들은 안 나가요. 이게 이것도 또 뻗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것들도 나가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제발, 제발 잘 되라.